우리 매주님 한 말씀 해주세요. 잠깐 노래 불렀잖아요. 언제요? 아까 저기 번개 사장님이 네. 막 노래 부를 때 찍었던데 아니에요? 아 말은 못하고 노래나 하든지 노래 하실려고요? 아니에요. 아니 집에도 못 가셨잖아요. 아니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겁니다. 그러니까. 괜찮습니다. 예. 뭐 집이야 뭐 언제든지 애도 있고 그렇잖아요. 예. 뭐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거고. 맞아요. 예. 저도 이제 어머니 지금 혼자 계시는데 못 갔어. 아, 그렇죠. 근데 뭐 어떻게 해요? 할 수 없죠. 여기가 더 급한. 아, 진짜 우리 매주님 정말 진정한 애국자십니다. 아이고. 예, 우리 시청자 애국봉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. 우리 매주님 국토대장정에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하시고 지금 사생결단 팀 태극기 집회에서 또 질서를 잡아주시는 또 중요한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매주님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서청대에서 또 진짜 여러 가지 참 그 허드렛 일 예, 이런 일 정말 사무장이 할 일이에요. 정말 눈살 하나 안 찌푸리시고 정말 열심히 참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. 우리 제가 그 매주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기가 뭐한데 매주 우리 제 아이디가 매주예요. 예, 그러니까요. 예예예. 예, 예. 참 보시다시피 외모는 매주가 아니고 미남이십니다. 미남. 아, 예. 매주님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예. 저도 내년은 한갑이에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아, 너무 그래서 다음 해가 네. 예, 진짜 뭐 이상하게 뜻깊어요. 뭐. 잘 되겠죠? 예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잘 주세요. 다 해치는 것 같아. 다 망가뜨리고. 아니, 돼지도 않게 막 드셨어요. 저렇게. 아, 또 이거야 늦어야 되는데. 근데 형님들, 그, 우리 그, 제사, 아니, 뭐, 설날 때, 어머님들이 해주는 거 아니면 제 와이프가 해주는 거, 우습게 보셨죠? 네? 그렇게 힘든 걸 모르셨죠? 해보니까 힘들죠? 그러니까요. 그냥 드시기만 했지. 진짜 해보니까, 우리 저기, 형제님은, 막 그냥, 계란이랑, 밀가루랑 거꾸로 막 하죠. 그랬어. 여기. 안 오래 걸려. 네. 컵. 한번 생강차기 딸게요. 컵. 거기 뒤에. 라면이 있는데. 죽여도 치실게요. 기름을 좀 더 넣으세요. 끓었어요? 네. 이건 끓여온 거기 때문에 데피기만 하는데. 동기사님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. 전 좀 드시기 전. 뭐? 핸드폰으로 시키고 저쪽에 있어요. 그.